안녕하세요. 건기남입니다. 3월 7일부터 10일까지 도쿄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에 저희 회사가 참가를 하거든요. 박람회에 앞서서 거래처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일본 시장 조사도 할 겸 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일본에 가는 거라 좀 여유 있게 다녀오고 싶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미팅을 6개나 잡아줘서 엄청 빡센 출장이었어요. 시장 조사하러 왔어요, 여기는. 네. 드럭스토어들을 가볼 건데요. 일본 영양제들은 이렇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실은 이 츠루아라는 드럭스토어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입점하기가 까다로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같은 판매업체들이 제품을 넣는 게 그만큼 힘든 곳인 거죠. 사실 뭐 그렇다고 특별한 제품들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쯔루아 쪽에 와봐서 좀 제품을 봤을 때 다른 동키호테나 다른 마츠모토 키요시 같은데 없는 제품들이 있는지 없는지 요 정도만 확인하러 오거든요. 메가 동키라고 동키호테 중에서 굉장히 큰 가게를 메가 동키라고 합니다. 제가 취급하는 제품 동키호테에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잘 안 됐죠. 3층이 건강식품. 많은 분들이 일본산 영양제나 건강식품들의 품질이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의약품 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양제나 건강식품은 일본 제품들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 이상으로 일본 제품들 수준이 너무 낮다, 유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종류들은 엄청 다양합니다.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들도요,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에 비해 훨씬 종류가 다양한데요. 상품화할 수 있는 원료 종류가 많고 제품 가짓수도 많은데 오래전부터 팔리는 제품만 계속 팔린다고 하죠. 아직도 로얄젤이나 태반, 그리고 자라 추출물 이런 오래된 소재들이 많이 팔리는데요. 그렇다고 그런 성분들이 효과를 낼 만큼 함량이라도 충분히 들어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거의 모든 제품들의 기능 성분의 함량이 엄청 낮고요. 일반 소비자들이 함량에 대한 개념도 없어서 그래서인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액상형 콜라겐 제품도 콜라겐 함량이 1000m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들의 수준도 많이 낮은데요. 일단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식품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들의 원산지를 공개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프리미엄 원료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당연히 그 흔한 원산지 마케팅도 존재하지 않고 값싼 중국산 원료들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산 원료를 많이 쓰고 함량도 낮기 때문에 제품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저렴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을 차별화할 뭔가가 부족하고 신규 브랜드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 최대 쇼핑몰이었다가 최근에 아마존한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역전을 당한 라쿠텐, 일본 라쿠텐 본사 앞에 와 있습니다. 라쿠텐에서 미팅을 좀 하자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요. 라쿠텐에서 제품을 좀 많이 파는 게 쉽지 않은데 최근에 라쿠텐에서 한국 제품들을 많이 파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좀 얻어가려고. 일본 내수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영양제나 건강식품 시장도 굉장히 큰데 해먹던 놈들만 계속 해먹는다. 효과보다는 컨셉으로 팔리는 제품이 거의 대부분이다.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와서 봤는데 여전하더라. 이게 제가 일본 시장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파고들면 국내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소비자들은 일본산 제품에 사용된 원료는 중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지만 완제품의 원산지가 일본인 것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시장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기남은 다양한 건강인 음식과 영양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소비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계속 달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일본 출장기를 마치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